네, 오늘 오실 제품은 푸마의 원 일본 재팬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마라는 브랜드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푸마는 독일을 대표하는 아디다스와 독일과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이고요. 회사는 1924년경에 독일의 헤르조겐 나우라라는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처음에 탄생했던 회사입니다. 물론 이 푸마 창업자의 이름은 루돌프 다슬러라는 이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디다스의 창업자 아디 다슬러의 형이, 친형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그 이 다슬러 형제들의 아버지인 빌 헬름 다슬러가 초기에 신발 공장을 운영을 했었고요. 1924년경에 다슬러가 먼저, 루돌프 다슬러가 아버지 공장에 취업을 하면서 스포츠 슈즈를 만드는 전문회사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1927년이 되면 동생 아돌프 다슬러와 함께 게브러 스포츠 파브리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스포츠 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이 되면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서 제시 오벤스가 이 형제들이 만든 신발을 신고, 아디 모델이었죠, 당시 이름은. 아돌프 다슬러에서 따왔던 모델인데, 그 모델을 따고 신고 그 육상 사관왕에 올랐었죠.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고, 그 이전 1900,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던 이전의 시기에 이 두 형제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만든 스포츠 신발이 매년 20만 켤레가 이상이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 푸마와 아디다스가 서로 각각 다른 회사로 가게 됐었냐 하면, 공교롭게도 이 루돌프 다슬러와 아돌프 다슬러 두 친구는 당시 독일의 나치당 소속이었어요. 나치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시 공식 당원이었다가 1943년경에 폭격을, 이제 2차 대전 중이었으니까, 베를린 공습을 받고, 그러면서 동생인 아돌프 다슬러가 굉장히 당시 이제 독일 상황, 그리고 나치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그 불만들, 이제 그런 것들에 쌓이고 있다가, 두 형제가 미군이 진출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군이 베를린을 점령을 하고 독일을 점령을 하고 나서 그 포로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고 나서 공교롭게도 이 형인 루돌프 다슬러가 SS당, 그러니까 나치 친위대의 그 와편을 갖고 있는 걸로 신고가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이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형이었던 루돌프 다슬러는 아돌프 다슬러가 자기를 신고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1948년에 회사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두 형제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아디다스 본사가 있는 근처에 루돌프 다슬러가 자기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루돌프 다슬러는 아돌프 다슬러가 당시 아디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처럼 초기에 루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가 푸마로 변경을 해서 그 회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회사 두 개를 탄생을 시켜서 지금까지 두 개 브랜드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죠. 푸마는 굉장한 그 축구 쪽에서는 많은 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펠레, 그 다음에 마라도나, 그 다음에 요한 크루이프, 뭐 그런 선수들이 푸마 모델을 하나 신었었고, 또 이들이 그 당시에 광고 모델로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었죠. 그러면 오늘 보실 제품은 푸마 제품 중에서 일본에서만 생산이 되는 축구화입니다. 물론 일본에서 축구화 되는 생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002년 안정환 선수가 하셨던 프레스토 모델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파라 멕시코 같은 모델들은 뭐 워낙 일본 푸마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각광을 받았던 제품들이고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품들은 사실 글로벌에서는 판매가 되진 않았었죠. 근데 글로벌에서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모델들이 예를 들어서 뭐 킹이라든지 이런 모델들로 주로 나왔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이 푸마 1입니다. 푸마 1은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모델이고요.
이 글로벌 모델 중에 최근에 이제 그 넵핏이라는 모델과 함께 푸마의 핵심 모델이죠. 이 제품은 그 천연 캥거루 가죽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천연 캥거루 가죽이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캥거루 가죽이에요. 이 캥거루 가죽을 예를 들어서 직접 만져보시거나 하시게 되면 상당히 놀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부분의 제품들이 인조 가죽과 캥거루 가죽을 믹스를 해서 이 제품 역시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캥거루 가죽이지만 이 뒷면은 인조 가죽이 부분적으로 섞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축구화는 우선 유럽에서 만드는 대개 이제 푸마 축구화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원이지만 제가 소개드리는 이 원의 버전, 이것도 이제 앞면에 캉가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푸마 원 축구화지만 이 축구화와 이 축구화를 두 개를 비교하면 신발의 모양이 라스트가 다릅니다. 라스트가 다른 거는 역시 일본인들에 맞는 와이드 핏을 채용을 해서 이 축구화의 발볼이라든지 발의 전체적인 형태가 유럽에서 나오는 글로벌 모델보다는 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일본인들의 모델이기 때문에 일본인을 위한 보다 이 착용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발을 실제로 신었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푸마 원은 지금 뭐 현재 가장 유행하는 형태죠. 목구죠. 그러니까 칼로 목이라 그래서 목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 일체형인데 비해서 이 제품은 일체형이긴 하지만 여기 안쪽에 따로 이텅 부분이 이 얇은 메쉬 천으로 약간 스폰지는 있습니다. 물론 스폰지는 약간 있긴 한데 이 천으로 발 안쪽에서부터 잡아주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전통적인 푸마 모델, 원 모델이랑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스터드만 하더라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파라멕시코 모델도 역시 이런 형태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아주 두껍게 만든 이게 예전에 이제 그 푸마 일본 모델 중에 0142 모델인데 이 모델은 통창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폴리우레탄 통창 모델인 거에 비해서 이 모델은 통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이렉트 인젝션처럼 이 끝에는 약간의 변화를 줘서 전체적으로 하드그라운드에서 최적화되도록. 그러니까 하드그라운드라는 거는 역시 이제 맨땅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하는데 이 하드그라운드인 경우에 중요한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터드 개수가 너무 작거나 하게 되면 망호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부분이 그라운드에 닿도록 해서 이 스터드의 각 스터드의 마모율을 다른 제품에 비하면, 예를 들면 FG라든지 이런 제품에 비하면 마모율을 늦출 수 있도록. 그래서 스터드 개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스터드의 높이도 예를 들어서 다른 FG 모델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러면 맞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학교 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맨땅 운동장이라서 주로 마사토 위주의 운동장이라서 굵은 모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와 일본에서 하드그라운드라고 하는 맨땅은 화산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모래알갱이가 더 얇죠. 그래서 이런 하드그라운드용 스터드가 비교적 잘 일본에서는 견디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이 일본의 별주 모델, 그 스터드 자체가 변경이 되는 모델들이 나오죠. 나이키에서도 최근에 이제 ACG 모델이 별도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아디다스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뭐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우선 발이 편합니다. 캥거루 가죽, 일본인들의 발의 족형이 비교적 좁은 편이고, 일본 발이 작은 편인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 축구화를 한국 사람이 발이 넓은 사람이 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화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 축구화에 또 이렇게 푸마는 예를 들어서 재팬 모델인 경우에도 J1, J2, J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의 등급을 나누는데 이게 J1 등급인 경우에는 여기에 그 신발끈을 별도로 끼울 수 있는 이 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이 예를 들어서 이 끈을 잡아당기게 되면 캥거루 가죽이 예를 들면 편안한 핏감을 유지하지만 발이 움직 축구를 경기를 통해서 발이 좌우로 움직일 경우에 발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 끈을 당기면 요 부분들이 당겨지면서 발 안쪽에서 더 축구를
그러니까 발하고 이 중족부를 더 완전하게 밀착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잘 만들죠. 그러니까 일본 축구화들은 뭐 이제 만들 때 보고 뭐 이 푸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름 축구화들이 일본 축구화를 만들 때는 굉장히 다른 브랜드랑 다른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오랫동안 이분들이 뭐 또 연구를 해왔고 일본도 나름대로 워낙 스포츠 용품에 뭐 굉장히 과학적으로 진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일본 축구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 안쪽에 스웨드 형태의 소재를 쓰는 거. 물론 이 스웨드 형태의 소재는 이제 발이 미끄럼 방지입니다. 그리고 축구화를 신었을 때 양말을 신고 축구화를 신고 움직일 때 발의 미끄럼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안쪽에 스웨드 형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형태는 또 다른 브랜드에서 이제 많이 지향하는 바가 돼서 아주 독특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 축구화의 모든 브랜드들, 예를 들면 뭐 엄브로에서 나오는 엑셀레이트라든지 일본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모델로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품들이죠. 그리고 스터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 제품이 이제 일본 현지에서는 이게 HG용으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FG는 뭐 인조구장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뭐 레이부터 있죠. 이게 스터드에 뭐 인조구장 사용하다 부러지면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낮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HG 스터드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터드가 되게 굵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뭐 이런 스터드에 비하면 이 스터드의 라운드 형태 굵기가 굉장히 굵습니다. 이거는 이미 파라멕시코에서 한 3년 전에 선보였던 형태인데요. 다만 파라멕시코와 비교하면 스터드의 길이가 예전보다는 약간 짧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터드가 높으면 인조구장 아니면 맨땅구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스터드가 높아서 길어지면 마모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마모 부분에서는 공을 컨트롤하거나 하는 데서는 약간 불리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발이 들어가는 공과 발이 접촉되는 면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이 푸마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개선된 형태로 나왔고, 무엇보다도 천연가죽 축구화의 장점들, 그러니까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많은 축구화들 여전히 각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지만 인조가죽은 사람의 오래 신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구화의 외형의 형태, 어퍼의 형태가 사람 발의 모양과 각 개인의 발의 모양과 정확히 핏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뭐 나이키 팬텀 비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360도 전방이 압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어보면 그런 느낌 별로 없죠. 근데 어쨌든 이 천연